안녕하세요. 목사의 독서법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의 독서법 제2부 목사의 학습 독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프로페셔널 리딩 사고력입니다. 지난 교양 독서에서 우리는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보력과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정보가 들어오고 그것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사고의 역량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의 그 독서에 있어서 학습 독서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되 잘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저는 학습 독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사실을 사실로 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요약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 내 나름대로 내가 깨달은 것, 뭐 내가 느낀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은 있는데 그 의견 이전에 사실을 사실로 보는 능력에 대한 그 훈련을 때로는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독서, 목사의 학습, 어찌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의 학습력을 높이고 그리고 목사의 독서를 통해서 본연의 자세로서 성경 교사로서의 그 본연의 자리를 찾는 것, 바로 그것은 교회 개혁, 목사의 사명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그리고 기초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최고의 학습자여야 합니다. 목사의 지성, 영성의 기초력입니다. 영성은 지성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지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영성, 그것은 기독교의 영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영성, 그건 세속의 영성에 물들 가능성이 큽니다. 학습 독서, 목사의 루틴이어야 한다. 잠시 잠깐의 열심이 아닌 매일의 일상이어야 하죠. 목사의 학습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본기를 갖추자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학습력 수준급, 프로페셔널 수준의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함을 두 번째 장 목사의 학습 독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 목사의 연구 독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우리가 공유해야 될 생각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